자, 지금 10월 21일 목요일 저녁이고요. 저녁 6시 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누리호는 멋지게 발사를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저희도 뭐 로켓에 관한 제대로 된 지식이 별로 없겠습니다만 뭐 대충 뭐 1, 2, 3단 이렇게 분리되고 아마 마지막에 그 저 대기권 진입도 하고 예, 그리고 예. 이제 뭐 인공위성 과 비슷한 물체를 이번에 이제 덤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걸 이제 쏘아 올리는 그게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것까지 아마 다 된 것 같은 그런 이제 속보들이 이제 속속해서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속보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또 전해드리도록 하지요. 자, 그러면 오늘 저녁 저희와 함께 마감 시황 정리해주실 유안타 증권의 박진희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우리 박진희 부장님. 오늘은 뭐 저 우주 막 좀 날아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주 관련주. 뭐 우주 관련주 조금 조금이에요? 오른 것 같아요. 어제 좀 워낙 빠져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 좀 오른 것 같아요. 네. 아, 이렇게 만약 성공하면 내일 좀 올라가나요? 아닌가? 그럼 뭐 큰 상관없나요? 그게? 살짝? 뭐 살짝 정도? 워낙 지금 시장이 그쪽보다는 다른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 시장에서는 그 누리호 발사가 아주 크리티컬한 이슈는 아니었던 모양이군요. 근데 오늘 정도 뉴스면 크리티컬한 네.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까? 일단 성공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이게 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제 최근에 항공 우주 관련해서 핫한 거 보면 네. 같이 이렇게 엮여져서 그렇지 않아도 투자할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쏠림 현상이 강한데 음흠. 그런 쏠림을 한번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뭐 요거는 내일 한번 장을 보긴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그럼 장에 대해서 우리 박진희 부장님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좀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섹터. 네. 뭐 기존에 이어오죠. 이제 콘텐츠 엔터 섹터의 뒤를 이어받아서 게임 섹터 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면서 제가 아직 좀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되는데 뭐 NFT 관련이라고 하는데요. NFT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들 그 관련해서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뭐 이런 쪽까지 그냥 지금 계속 좀 번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NFT라고 그러면 이제 뭐 대체 불가 토큰, 토큰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쪽 관련주들이 좀 상당히 시장에서 각광을 좀 받으면서 최근에 이제 이슈화되는 부분들에 계속 영향을 좀 줬던 모습이고 음흠. 또 이제 두 번째는 2차 전지 이제 소재주들이 조금 급락하는 흐름들 뭐 그동안 좀 시장을 리딩했었던 네. 섹터주들에서 섹터 내에서 관련주들이 좀 테슬라 쪽에서의 이제 앞으로의 이제 LFP죠. 네, 관련되어 있는 이제 배터리 쪽 관련된 교체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면서 좀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또 이제 한수원에서 네. 이제 연말 내년 초에 해외에서 수조 원대의 이제 원전 수주의 가능성을 좀 요번 국정감사 때 언급을 하면서 관련되어 있는 원전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오르면서 오늘 이렇게 한 3개 섹터 정도가 시장에서 좀 크게 변동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오늘은 2차 전지 소재가 아침에 좀 안 좋긴 했었는데 결국 안 좋게 끝났군요. 어제부터 좀 안 좋았었는데요. 그 테슬라 뭐 LFP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이제 실적 발표했는데 상당히 작년 3분기 대비해서 이번 3분기 실적 발표가 상당히 잘 나왔어요. 긍정적인 네?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 부분 때문에 아, 오늘도 2차 전지 올라갈 수 있겠다 뭐 기대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이제 테슬라 쪽에서 이제 Q&A 하면서 나온 얘기가 이제 발단이 된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테슬라 이제 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스탠다드 레인지가 있고 이제 롱 레인지 있고 퍼포먼스 레인지.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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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네. 스탠다드 레인지가 뭐 저가 사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가 사양의 배터리를 이제 리튬인산 철 그쪽 LFP로 이제 전면 교체한다라는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도 일단 싸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론 주행 거리는 짧습니다만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전기차를 사고자 하는 소비자들한테 이제 접근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산 배터리. 네, 맞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중국에서 팔고 또 중국에서 만들어서 아시아 쪽으로 이제 배급하는 이제 스탠다드형 모델 쪽들은 전부 이제 그걸로 교체를 하겠다라는 좀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관련주들이 막 급락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하다못해 LNF는 우리는 테슬라의 납품 자체를 아예 안 해. 피해가 없어. 라고 이제 해명 공시까지 하는 상황이 좀 됐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련되어 있는 애널리스트 이제 리포트가 이제 장중에 좀 나왔었는데 그 내용인 즉슨 그 스탠다드 모델에 한정된 부분이다.
나머지 롱레인지라든지 이제 퍼포먼스 레인지 같은 경우는 지금의 상태를 이제 뭐 NCA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한다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래서 글로벌로 봤을 때 이제 테슬라에서 이제 LFP 인산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체 모델에서 한 30%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 사실은 뭐 LNF가 우리는 아니야 납품도 안 하고 있어라고 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각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최근의 움직임이 LFP 쪽을 계속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밀도가 좀 낮기 때문에 뭐 화재의 안전성. 네 예. 화재의 위험성이 좀 살짝 좀 덜하다. 그렇다 불이 안 난다는 건 아닌데 네. 화재 위험성이 살짝 좀 덜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다른 이제 메이커들도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하고 국내 2차 전지 셀 업체들도 이쪽을 계속 개발하겠다고 발표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기존에 이제 하이엔드급으로 나왔던 하이니켈급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뭐 축소 위험 리스크 이런 부분에 주가가 많이 일단 올랐다 보니 그런 네. 리스크가 좀 불거지면서 좀 차익실험 매물들이 좀 강하게 나온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우선 이제 그만큼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네. 굉장히 시장이 보고 있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오늘 빠진 기업들 중에서 놓고 보면 LFP 방식으로 했었을 때 수혜보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전해질 네네네.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빠진 거 보면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차익 실현성 매물도 같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전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LFP 그래서는 LNF를 살짝 들어갔는데 뭐 맨날 빠진 것만 다 들어가셨다 그러세요? 아 그게 아니라 아직 진짜 며칠 전에 시청자들한테 이건 공지하고 들어갔어요. 네. 아 며칠 전에 LNF 별로 이렇게 원래 그런 건 말씀드린 거 안 좋은 습관인데 워낙 자랑스럽더라고요. 왜냐면 딱 들어가자마자 막 한 5%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여러분 주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자꾸 마이너스 나시죠? 이렇게 하면 플러스인데 어렵지 않잖아요. 그랬는데 바로 다음 날부터 쭉쭉 정프롬님 사는 걸 피해야 된다고 지금 와. 막 난리신데요. 이렇게 뭐 이용당할 수 있어도 굉장히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 진짜 너무 신기해. 세상이 나한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자, 하여튼 뭐 그 얘기는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속보로 들어오기로는 누리호가 이제 발사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마지막 이제 궤도 안착 그 위성을 이제 궤도에 올리는 네, 게 이제 네. 마지막 최종 목표잖아요. 네. 거기까지는 아마 좀 미안해 성공인 것 같다. 거기까지 조금 잘 안 됐던 뭐 그 정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더 들어오면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2차 전지는 좀 안 좋았고 그리고 원전 쪽이 강세였다고요? 네, 오늘 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 사실 원전 쪽이 최근에 좀씩 강하게 올라오고 있었었어요. 뭐 프랑스도 그렇고 유럽에서 영국도 그렇고 이제 원전에 대한 뭐 투자 더 해서 하는 부분들 얘기가 좀 나왔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전기차가 상당히 강하게 확산이 되는 그 상황이 되면 그 많은 전기를 과연 이 탄소 중립 상황에서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아. 안 그래도 지금 중국에서 석탄 없어서 절전을 하는 수준인 거잖아요. 제한 송전이라든지 이런 상황인데 전기차는 과연 무엇으로 탈 것인가 고민해 보면 탄소 중립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다 보면은 이게 상당히 좀 딱 막히는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유명한 이제 해외 이제 학자분이신지 관련자인지 제가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길 전기차가 전체 자동차 시장의 50% 정도를 이제 차지하게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의 전력으로 이제 턱없고 그다음에 전기 가격도 지금보다는 50% 이상 맞습니다. 상승한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약간 리스크는 있지만 청정 에너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원전의 확대는 좀 필연적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유럽도 이런 부분들을 에너지 정책에다 좀 넣었고요. 네. IAEA 같은 경우도 계속 원전에 대한 확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특히 이제 이번 해 말 내년 초쯤에 이제 한수원에서 해외에서 좀 수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기보다 거의 뭐 계약을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제 수조원대라고 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원전 관련 주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오르면서 좀 시세가 좀 붙었었습니다. 아, 궁극적으로 이제 뭐 그린 에너지로 가는 과정에서 네. 치러야 될 비용이 너무 크다라는 걸 최근에 많이 느끼기 시작했고 이 상황에서 더 그린이 가속화되면 사실 그린으로 가기 이전에
경기가 받는 이 부담이 부담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되다 보니 결국 탄소 중립 안에서 뭔가 대안이 될 수 없는 부분을 찾다 보니 사실 원전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네. 이 원전이 뭐 한 2, 3주 전부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도 굉장히 시장에서는 그 화두가 됐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절감에 갈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조금 발돋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아까 보면 이제 그 한수원 그 사장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울 원전인가요? 거기도 한 3, 4호기가 좀 다시 좀 가동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풍력에 되게 의존도가 높았었는데 바람이 올해 많이 안 불어서 전기료가 상당히 좀 많이 오른 상태라고 그래요. 네. 사실 그런 대체 에너지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후적인 조건들이 잘 맞아떨어진 그 나라에서만 해당이 되거든요. 음흠. 사실 뭐 사막이 많은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 상당히 좋잖아요. 뭐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바람이 많이 불어서 풍력을 잘 많이 활용하긴 하는데 이런 자연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대체 에너지들이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의 한계라는 점이 항상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런 부분들을 좀 우려하고 그로 인해서 치러야 될 비용 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부분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좀 계획은 멀리 봤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빨리빨리 다가가지 못할 수 있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좀 원전을 계속 좀 대안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북극곰 살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게 생겼습니다. 네, 실제로 그 뭐 원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좀 더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편이긴 한데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이거는 좀 자연 환경에 영향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뭐 그런 이슈가 좀 터졌었던 것 같고 최근에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소형 원전 얘기도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들이 오늘은 강세를 좀 보였던 그런 하루고요. 또 어떤 뭐 주의 깊게 보신 혹은 뭐 아 이거 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만한 주제다라는 게 있으면 오늘 처음에 네. 좀 말씀드렸던 오늘 가장 핫한 섹터인데 NFT. 네, NFT. 그러니까 NFC까지는 잘 아는데 NFC는 저 주스죠? 아니요. 이렇게 갖다 대가지고 지하철 탈 때도 그렇고 핸드폰에 NFC. 네. 아, 거기 NFC군요. 태그하는 거. 예. 네. 근데 이제 NFT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그러는데 네. 지금 이제 가장 핫한 게 콘텐츠 엔터도 가장 핫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로 이제 넘어왔는데 네. 메타버스가 이제 가상현실 공간에서 이런 거잖아요. 가상현실 공간에서 뭔가 좀 거래를 해야 되거나 결제를 해야 될 상황일 때 이 NFC, NFT죠. 이 토큰, 이게 네. 코인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게 그렇게 좀 중요하다라고 그래요. 공부를 좀 많이 해봐야 되는데 네. 시장이 좀 계속 이쪽으로 좀 확대 생산을 많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오늘 게임주들도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보시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주가 급등 이면에는 보시면 이제 암호화폐랑 좀 연결되는 맞습니다.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랑 관련되어 있는 게임주들도 상당히 좀 많이 오르는데 계속 많이 오르는 지금 뭐 컴투스 게임별도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다 그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쪽에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해서 오늘 게임주들이 오늘 거의 뭐 부활의 날이었다고 할 정도로 막 상한가에 가는 종목 엑토즈 같은 경우도 상한가에 가고요. 그 외에 작은 다른 게임 회사들 같은 경우도 다 급등을 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 사실 엔터나 컨텐츠나 메타버스나 이런 게임들이 지금 최근에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현상은 저희가 앞서서도 말했다시피 원자재 강세랑도 영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자재 강세 속에서 지금 고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 지금 국내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제 환율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뭔가 비용을 드릴 때 원가, 제조 원가에서 제품이 나올 때 이제 제조 원가가 올라가지 않는 산업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뭔가 제조를 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국경과 뭐 환율에 거의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섹터 이런 쪽들이 지금 부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바로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들이 지금 강한 거고 뭐 물론 오징어 게임 이슈도 있었겠지만 콘텐츠나 엔터나 게임이나 뭐 이런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한 부분들은 지금의 산업 환경을 상대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시장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이제 최근에 뭐 아시잖아요. 비트코인 선물 ETF도 이제 등장을 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주들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연결 지으면서 아 그러면 빅데이터에다가 뭐 인공지능까지 가미되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만큼 좀 대형주들이
가지를 못하니까 네. 자꾸 중소형주에서 스토리 싸움을 하고 있는 시장이 좀 오늘도 좀 이어졌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이 자체가 매매하는 입장에선 굉장히 어렵습니다. 워낙 급등을 하고 뭐 단기 급등을 하고 또 급락하고 이런 표현 반복되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데 네.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는 것은 최근에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만 너무 돌아서 위축된 심리 상황 하에서 그래도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는 이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투자 심리가 어쨌든 바닥을 치고 조금씩 개선이 되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선은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그 박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산업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우려 중에 하나가 또 최근에 이제 제조업과 관련해서 한국은 제조업 국가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인플레이션 우려라든가 또는 뭐 그동안 내구재 관련해서 너무 소비가 급등했기 때문에 향후 줄어들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데 사실 이 산업들은 거기에 비껴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장이 없는 기업들 공장이 없는 기업들은 요거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어서 시장이 굉장히 영리하구나라는 판단을 지울 수가 없고 네. 요 사업들이 사실 하루 이틀 오를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맞아. 성장의 지금 초기 국면에 있는 산업들이라 네. 주가에 붙이면 많이 있겠지만 옛날에 네이버 카카오가 그렇게 길게 올랐던 것처럼 네.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러면 아, 이쪽이 뭐 커질 거라는 건 사실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는 있는데 이 커질 산업 중에서도 어떤 기업들이 잘하고 어떤 기업들이 이제 핵심 기술들을 갖고 손님들을 끌 수 있는지 그거는 이제 좀 공부가 좀 필요한 부분이겠죠. 네. 네.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거기 엮이기만 해도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이럴 때가 초기 국면이고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거기서 경쟁력을 가진 회사와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나눠지겠죠. 네. 네. 뭐 이제 그 후의 일이고 이런 기업들이 오를 때도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과거에도 이제 어떤 산업이 막 커지고 뭐 이럴 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럴 때 이렇게 투자 전략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메타버스가 지금 이제 막 시작한 초기 단계라고 하면 이때 초반에는 무슨 ETF로 들어갔다가 어느 정도 저 1등주들이 나오는 것 같으면 걔한테 또 몰빵했다가 그 다음에 1등주에 붙어가는 좀 작은 중소형주들 그쪽에 또 나중에 또 옮겨 탄다거나 뭐 이런 좀 시기별로 어떤 새로운 산업이 나왔을 때 그런 전략 같은 거 혹시 뭐 좀 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성장 산업이 도래를 하게 되면 네. 성장 산업은 일단은 컨셉이 처음에 크게 생길 때 네. 그로 인해서 향후에 세상이 바뀔 거란 기대가 형성이 되면 그 관련주들은 기업 밸류에이션과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사실 오르죠. 예, 그때가 제일 많이 오릅니다. 아. 그 산업이 클 때 오르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뭔가 밸류에이션으로 안 되고 뭔가 우리가 숫자로 나타낼 수 없을 때 그런 산업과 관련된 그 기업 주가는 그때부터 제일 많이 오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엄청나게 급등한 뒤에 이제 많이 빠지겠죠. 그 뒤부터는 이제 실제 그 산업이 열리면서 네네네. 거기서 주도권을 가진 기업 중심으로 이제 포커싱이 네네. 좁혀지게 되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이런 산업들 대부분이 독점화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 그 독점력을 가지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훨씬 더 길게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네. 이런 여러 차례의 어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주들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뭐 제가 방금 짰던 전략이 아주 크게 틀리진 않았던 것 같네요. 예. 초반에는 그 산업 자체를 사버리고 그 다음에 1등주 사고. 좋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좀 많이 오르면서 흔들거릴 때도 많아요.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 보시면 네. 거의 4년째 지금 강하게 오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제 완벽하게 아직 그냥 꽃봉오리 맺힌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초반에 제일 많이 오르고요. 네. 그다음에는 그냥 좀 안착화되는 모습. 5G 물려 계시잖아요. 그죠? 5G도 초반에 정말 상당히 많이 올라서 이건 정말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정말 저기 어디 뒤안길에 있잖아요. 그렇다시피 초반에 좀 많이 오르고 또 나중에 어느 정도 좀 근데 사실 기술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좋은 기술을 개발했는데 다른 데서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해버리면 그렇죠. 금방 사장돼버리기 때문에 이 기술이 상당히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 이게 빨리빨리 변하는 이 새로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면 상당히 좀 기업들은 앞으로 좀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진짜 아까 뭐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했지만 네. 대체 불가능한 기술의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네. 선도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살 수밖에 네. 없는 거죠. 그럼 저희 잠깐만 한 3분 토론 한번 해보죠. 그 메타버스고 자시고 간에 5G 돼야 이거 메타버스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어, 5G 그럼 가야지. 왜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저희 자율차가 예전에 가려면 5G 무조건 있어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서 막 갔었잖아요. 근데 그때 좀 너무 미래 밸류에이션까지 너무 강하게 땡겨왔다라는 생각인 거고 그 뒤에 일단은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빨리빨리 이제 속도가 안 붙는 거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 뭐 미국에서도 인프라 투자한다 그러면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통신사들이 좀 빨리 안 늘리는 경향이 최근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빨리 언제까지 기지고 달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5G가 아니라 6G로 넘어간다는 에헤이. 얘기도 있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지. 5G가 아직 시작 또 제대로 안 했는데 어떻게 6G로 가? 아 중국 정말 실망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5G 폰을 쓰고 있는데 네. 사실 5G가 빠른지 안 빠른지 잘 모르겠어요. 집에서 하다 보면. 오히려 이거보다도 와이파이가 훨씬 더 빠른 경우도 많아서 네. 이게 우리가 물론 이제 지금 있는 이 5G가 진짜 5G는 확실히 그쵸,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뭐 4.5G 정도 되는 거라서 아니긴 하지만 사실 통신사들 이렇게 장사하면 안 되긴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투자를 해야죠. 아이, 사실은 저도 휴대폰 5G 폰인데 LTE 쓰거든요. 5G 가격 내기 싫어서. 그 솔직히 저도 5G 버튼 꺼요. 그냥 그쵸? LTE로만 가요. 잘 안 되죠. 이게 5G 하면 이게 좀 끊기기도 하고 네, 또 잘 안 됩니다. 발열이 좀 나더라고요. 예. 뭐 제 것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5G 그냥 아예 끄고 씁니다. 그러니까 빨리 투자를 통신사들 해줘야 되는데 네, 통신사들 섬에서 하는 게 5G인가 봐요. 5G 5G 그렇게 자꾸 놀리실 겁니까? 아닙니다. 예, 저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저와 같은 아픔들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근데 진짜 그러게요. 5G 네. 주식 갖고 계신 분들 주가 너무 많이 빠져서 저희가 이렇게 웃을 상황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워낙 주가 네. 바닥이라서 네. 근데 오늘 조금 바닥 근데 항상 저도 5G를 몇 달 전부터 이제 바닥인가? 그럼 또 아니더라고. 또 바닥인가? 그러면 아니더라고. 근데 오늘은 조금 강하게 오르려다가 또 오후에 밀리긴 했는데 좀 바닥이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네. 바람도.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수십 년 동안 투자를 해봤는데 네. 어떤 업종이 제일 어려워 그러면 두 업종인 것 같아요. 반도체하고 통신 장비요. 왜요? 그 통신 장비는 한번 사이클 돌고 나면 네. 진짜 그 처참한 게 몇 년을 가요. 그래도 다른 기업들은 좀 기다리면 한 2, 3년에 뭐 본전도 오고 그러는데 네. 이쪽은 없어지는 기업들도 많아요. 어떻게? 실제로. 이거 어떻게 그렇나. 그러다 보니까 참 되게 좀 잘 골라야 되는데 생각보다 네.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 많이 변방으로 있고 그래서 아마 몇몇 회사 빼놓고는 통신 업종을 다 다른 업종을 겸하고 계실 거예요. 통신만 따로 하시는 회사는 저는 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다른 회사를 다 못 봐서 모르겠는데 네, 네, 그만큼 네. 이제 변방에 있고 뭐 특히 이제 SKT나 이런 거면 다들 사면 이제 채권 사는 느낌으로 예, 사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뭐 두 분께서 이렇게 저한테 도움 말씀 주시는 거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다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크크크를 많이 쓸지는 몰랐습니다. 엄청 많네요. 여러분 저 좀 배신감 느껴요? 아니 왜 이렇게 저랑 같이 가신다고 그렇게 우리 한 가족이다 우리 그 깐부 아니냐 이럴 땐 언제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 정프로의 눈물에 웃음 보이실 수 있나요? 여러분 좀 반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진희 부장님과의 시간 요 정도 하면 될까요? 아니면 뭐 혹시 더 주신 말씀 오늘은 있으면? 또 하나 뭐 꼽자면 오늘은 네. 좀 겨울이 좀 빨리 다가왔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뭐 난방 업체들도 많이 올랐지만 오늘은 패딩 같은 거 만드는 우리 업체들 상당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태평양 물산 같은 기업들. 네 오늘 예. 뭐 그리고 뭐 원래부터 좀 최근에 뭐 연말 수요 오파 때문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뭐 한세실업이나 뭐 영업무역들도 좀 오르고 FNF 같은 경우도 뭐 네. 상당히 그래서 지금 약간 그런 겨울철 한파가 엄청나대요. 그래서 좀 패딩 같은 경우에 좀 대비하는 쪽 차원에서 우리 업체들도 오늘 좀 많이 선전을 했던 거죠. 사실 지금 시기에 이 정도 추운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예. 진짜. 가을을 즐기게 될 텐데 진짜 겨울이어서 저는 이제 12월 초 예, 느낌 저는 네. 5시 좀 요때 나오거든요. 저는 진짜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예. 진짜로. 와. 그럴 때 가죽 옷 한번 입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가죽 입으신 예, 거예요? 갤럭시 카디날 비닐 아닙니까? PVC 아,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라이터를 한번 이렇게 지져보고 싶은데요. 언제적 가죽의 라이터예요. 정말 아, 너무 올드하시죠. 레이저. 이건 진짜 가죽입니다. 네, 갤럭시 카디널 협찬품이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협찬 안 해주죠. 이거 뭐 사람 차별하는 것도 갤럭시 아니고. 갤럭시 카디널. 저도 협찬 받고 싶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박진희 부장님과는 요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아, 오늘 고생 많으셨고 네.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